첫 소식입니다. 최근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탄희 의원과 이은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법 관련 개정안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 교육통계 기준 전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입니다. 인천 지역으로 세분화해보면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 중 학급당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제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소외 학생들의 개별학습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급 감일도를 줄여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깊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살 아이들 26명을 혼자서 지도하고 있는 한 유치원 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선 학생 수 상한제가 절실하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저는 26명이라는 아이들에게 모두 다 그 아이들에 맞게 모두 다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줄래? 이 말을 가장 많이 외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학습 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 마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